그 화살머리 고지로서 아주 치열했던 전투 현장입니다. 전쟁 이후에 그 민간인들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 전쟁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. 개인호나 교통에서 전사한 유해보다 그 바깥에서 전사하셔서 그 세월간 흩어져 있는 유해들인데 그 모습을 볼 때가 좀 안타까웠고 수많은 타는 적이 있습니다. 철모에도 뭐 수십 발이 타는 적이 제가 지금 6년째 이제 750호 정도 유해를 찾았는데 찾을 때마다 마음이 새롭습니다. 찾을 볼 때마다 반갑고 제가 처음 찾은 유해가 하동에서 학도병을 찾은 유해의 일부분이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엄청난 공포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을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남북 공동 DMZ 첫 발굴에 그 일원으로 제가 온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최대한 많이 이 전장에 단 한 분도 안 남기고 모두 고향의 품으로, 가족의 품으로,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